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3만리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진행의 김수현입니다. 오늘 시장도 다소 난해했던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은 상승부를 켰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요. 2차 전지 종목 보유 요구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는 종목만 더 가는 시장, 이제라도 놀림목에서 매수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장도 있는 수많은 종목 중 수익을 주는 종목은 언제나 놀림목에서 온다. 매수 타점을 쉽게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놀림목 매매법. 오늘도 최강 콤비 두 분이 함께합니다. 주식 천하장사쌤과 주디슨 멘토님과 여러분은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지금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놀림목은 내 친구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놀림목은 내 친구. 그 지난주에 놀림목 내 친구 시즌 3 이제 시작하고 나서 네. 시즌 1, 2보다는 확실히 3 정도 되니까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놀림목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시즌 3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놀림목 검색기가 아니라 새로운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야 시즌 3 방송 지난주에 놓치셨다 하더라도 네. 이번 주부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제 새로운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천하장사님 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주식 천하장사 전문가입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오늘부터는 뭔가 이제 좀 날씨가 다시 폭염의 그 날씨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불쾌지수도 높고 아마 좀 시장도 좀 되게 좀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어떻게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눌림목은 내 친구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네.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네. 최근 시장에서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은 네. 이거 그냥 가는 말에 계속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야, 눌림목은 무슨 눌림목이야. 그냥 네. 가는 종목을 계속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어떤 답변과 함께 네. 천하장사님이 어떤 그 뷰라고 할까요? 네. 에코프로, 그리고 우리 시장.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면서 굉장히 좀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사실은 크게 빠진 흐름은 아닌데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게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정 종목에만 지금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현상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느껴질 텐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뭐 오늘 발표된 이제 테슬라의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더 퍼포먼스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죠.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종목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언론에서 그다음에 시장에서 뉴스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덥석 만일에 이 종목을 사버리면은 분명히 고점에 물릴 확률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100%라고 하기엔 좀 되게 애매하지만 확률이 높다.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고점에 잡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면은 조금 더 참으시고, 그러니까 눌림목에 나왔을 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항상 고점에 있을 때도 눌림목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숙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안전한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절대 저는 따라잡는 거는 절대 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에코프로 차트 보면서 천하장사님 네. 같은 경우는 네. 이것도 지금 눌림목 자리가 분명히 나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자리가 눌림목이었는지 한번 보고 네. 그다음에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예, 에코프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차트에 캔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그냥 최근 차트만 봤을 때도 거의 한 1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이상 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에 갔었다. 네, 이 종목은 네.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럼 눌림목에 대한 타점은 없었나요? 자, 여러분 딱 보시면은 이게 자, 눌림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강한 추세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만 봐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실리는 부분에서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눌림목 타점이 나오죠. 자, 여기를 조금 더 확대 한번 해서 보면은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서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 이 20일선과 60일선의 눌림목 타점을 잡을 수 있는데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눌림목 타점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종목을 지금 구간에서 잡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저는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지만 만일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면은 최소한 20일선에 대한 눌림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아니면 60일선 구간까지 눌림 구간에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전에서도 계속 21선 터치하면서 한번 올라가거든요. 네. 저런 자리에서 차라리 들어가는 거는 낫다. 그렇죠. 예. 그런 자리에 차례 들어가는 게 낫는데 지금은 이미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고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자, 이 검은 색깔과 지금 주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고 만일에 정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이 20일선과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 아니면 60일선과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가담을 해보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눌림목 타점은 분명히 나온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많이 상승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점에서는 뭐 에코프로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 시장에는 사실 에코프로 말고 정말 많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눌림목 타점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는 거는 조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눌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붉은 기둥 검색기,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를 돌파하는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네. 자, 붉은 기둥 검색기 포착 종목을 좀 알아보면서 자, 어떻게 하면 눌림목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목 종목을 본격적으로 보기 앞서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 드리고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이제 크게 이제 뭐 하락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앞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외 여건상 뭔가 시장에 불리한 요건들은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 예전에는 뭐 1310원, 뭐 1400원대까지 넘어갔지만 지금은 1260원, 7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도 우호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지금의 조정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삼성전자라는 주가를 먼저 봅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차트도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걸리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이 저는 우선적으로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와야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시간차를 두고 이 앞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지수를 볼 때 삼성전자의 흐름과 같이 연동해서 보면은 지수의 방향을 좀 더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신호등 추세선은 녹색으로 변한 지가 꽤 됐어요. 그쵸? 삼성전자는. 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자, 예로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시장을 약간 골디락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만큼 주디스 혹시 골디락스라는 단어 혹시 뭐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골디락스가 뭐 어떤 건지는 대충 내용을 아시나요? 주디스는 생각하는 그 유한락스 말고 골디락스. 아,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골디락스를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막 시장이 막 호황도 아니고 완전 안 좋은 상태도 아닌 약간 평화로운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글로벌 시장도 지금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국내 증시도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의 방향성은 아래쪽이 아니라 지금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도 이제 긍정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중요한 건 이제 종목 발굴인데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눌림목 종목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건이죠. 그렇죠. 급등이 나온 추세 돌파가 나온 종목을 찾는 방법. 네. 이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첫 번째 예시 종목만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저번 주죠. 이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에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을 토대로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신이라는 종목이 저희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됐을 당시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을 때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되더라도 이 종목을 따라잡지 말고 충분히 저희 눌림목 타점에 있는 종목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검은 색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우리의 타점은 여기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0일 선입니다.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붉은 기둥 검색기가 여기에 포착이 됐는데 요 구간에 따라잡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란 거죠.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우리의 타점 구간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가져도 이 종목은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충분히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가지고 충분히 모멘텀이 있어서 상한가까지 간 흐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는 그냥 단발성으로 또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따라잡지 말고 충분히 기다리셨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가 눌림목이라는 강의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 기다렸다가 정확한 어떤 맥점에서 종목을 들어가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쵸.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유신 차트. 일단 뭐 어디서 눌리고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 보통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이렇게 급등할 때 그럼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평소에 이 유신이란 종목을 모르던 분들도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금 같은 자리. 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보통 이제 추세가 깨졌다. 이거 종목 다 수급 나갔다. 이러고선 안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요때 이후에는 뭐 거래량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급등 이후에 이런 노란색 선이 올라오는 20일선과 아래서 받치는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올라온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 반등의 기준은 전고점 라인까지 여기 상승부터 이제 윗꼬리 몸통부터 꼬리, 이 라인이 되겠죠. 꼬리까지 이 라인까지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맥점 자리에서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왜 그냥 모든 급등한 종목만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네. 급등의 기준을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자, 유신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자, 길게 보시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오랜 기간 하락한 이후에
추세를 이렇게 벗겨내야 됩니다. 돌파내고 예.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하락한 이후에 단순 추세를 벗겨내는 게 아니라 저희 기준에서는 앞에 이제 이 신호등 추세선 이제 빨간색과 녹색 여기 보이시죠? 녹색과 빨간색 저희의 중기 추세선입니다. 이 중기 그쵸. 추세선을 강하게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오랜 기간의 하락을 한 방에 뚫어냈기 때문에 분명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쭉쭉 가진 않더라도 한번 쉬었다 가더라도 분명히 1차에서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맥점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유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이 폭도 길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평선까지 좁혀놔야 맥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신 같은 경우도 지금 맥점인 거고 그러면 시장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이렇게 유신처럼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게 일일이 보기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결국에는 저희가 추구하는 매매는 효율적인 매매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2천여 개 종목을 계속 보면서 네. 계속 보면서 연구하고 차트를 돌려봐야 되는 게 또 맞아요.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 직장인분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뭐 주부님들, 네. 전업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 아닌 이상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모든 종목을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또 장중에도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붉은 기둥 검색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 이게 종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종목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검색기를 돌려보면 세 종목밖에 안 되니까 아 이게 무슨 이슈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차트의 흐름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네. 나한테 필요한 어떤 기법이구나 그쵸. 나한테 필요한 어떤 무기구나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저희의 기준은 오랜 기간 하락해서 주가의 가격 경쟁력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그쵸, 예. 바닥권에서 그 하락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네. 상승 이후에 이제 눌렸을 때 그쵸, 저희가 예. 눌렸다는 기준은 21선과 61선 예. 이것도 저희는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찾아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매수해야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종목을 추리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무조건 종목이 가는 종목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추세를 돌파한 종목을 주목을 합니다. 그쵸. 주목을 하려면 이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걸 찾아주는 검색기가? 그 검색기가 붉은 기둥 검색기. 검색기고. 예. 자, 붉은 기둥 검색기를 오늘 돌려봤을 때 네. 이 하락, 긴 하락을 끝내고 찐수급이라고 할까요? 진짜 상승. 그쵸, 진짜 그러니까. 상승이 나온 종목은 네. 단 세 종목이었습니다. 이 세 종목을 저희는 관심주에 넣어놓는 거예요. 맞아요. 관심 리스트에 넣어놓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오면 기다리는 그때 거죠. 예.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가서 어디까지 수익을 실현하냐? 이게 눌리기 직전에 그 고점 자리. 바닥권에서 처음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 고점. 예. 이때까지의 차익 실현을 저희는 가져가는 게 눌림목 매매입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네.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추세를 네. 정확하게 눌림목 자리에 와서 네. 어떻게 매매해서 어디서 수익 실현하는지 그 예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 우선은 지금 유신이라는 차트를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왔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고 바닥권에 돌파했을 예. 때 개인 투자들이 많이 혹하는 구간은 바로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이 구간에서도 아마 혹할 거예요. 더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양봉을 안겠다고 예.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 양봉을 또 지켜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타점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제가 세 가지 타점으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 검은 색깔 선이 21선입니다. 자, 주가가 21선과 이격이 좁혀졌을 때 첫 번째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 주가가 60일선, 이 파란 색깔이 60일선입니다. 60일선과 이격이 좁혀졌을 때가 두 번째 타이밍이고 세 번째 타이밍은 이 신호등 추세선을 좁혀졌을 때 근데 지금은 60일선과 신호등 추세선이 겹쳐있기 때문에 타점이 두 군데밖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올라갔던 이 종목의 몸통과 꼬리 사이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간에서 만일에 잡으셨다면은 기본적으로 한 25%에 30% 정도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충분히 우리의 있는 구간, 눌림목 타점에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갖고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저희가 설명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까지 알겠는데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결국이 상승이 나오는 사례. 네. 그 실전 예시를 먼저 봐야 돼요. 오늘 순서는 제가 정할게요. 알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네. 실전 예시 종목만 볼게요. 그렇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레이저셀이라는 종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셀. 자, 레이저셀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우선 여기 흐름을 먼저 볼게요. 일단 큰 흐름에서 이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가 추세를 벗겨낸 장면을 먼저 봐야죠.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오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신호등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렸죠. 자, 거래량이 실렸고 이 종목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미 이 구간에 나왔기 때문에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이 지금 첫 번째 60일선, 파란색 60일선, 여기, 그 다음에 신호등 추세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타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 주가가 2억이 좁혀졌을 때 매수 타점으로 갖는 겁니다. 여기랑 이 두 구간이죠. 근데 이거는 1차적인 구간에서 터치를 했고, 그 이후의 상승 흐름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요. 이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 구간은 이 앞전에 있는 몸통과 꼬리 사이,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이저셀 제 차트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레이저셀. 자, 저희가 이렇게 자꾸 예시를 드는 거는 저희는 어차피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 시청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종목을 실전 종목을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의 개수를 좀 많이 보는 방법, 반복학습으로 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해를 해갖고 좀 깊숙하게 들어갈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이저셀 타점 구간 제 차트를 볼게요. 지금 차트를 좀 작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죠. 그러면 이 종목이 하락할 때는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고 뭐 수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저희의 타점은 뭐냐 하면 하락했던 종목이 급등하면서 신호등 추세선 위를 돌파했을 때입니다. 이런 신호등 추세선 위를 돌파했을 텐데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돌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구간은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입니다. 보시죠? 그렇죠. 네, 빨간색이기 때문에 네. 추세가 돌아선 게 아니다. 그렇죠. 확실히 색깔이 바뀌어야 그쵸? 되죠. 그리고 뒤에 구간에서 여기는 그러면 녹색인데 돌파한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그렇죠. 거래량 확실히 없죠. 저희의 맥점은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 하락했던 종목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선이 녹색으로 바뀌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종목은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포착이 됐다는 이유는 이제 진짜 추세 전환이 일어난 종목이 나왔어. 그게 지금 레이저셀이 진짜로 추세 전환이 됐어. 그러면 이 종목을 바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어디까지 기다리냐면 눌릴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눌림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정확히 눌려서 이 선, 녹색선, 60일선과 신호등 추세선에 다시 이격을 좁히면서 맞닿았을 때 이 자리에 저희가 매수 타점을 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레이저셀은 이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한 종목 더 보시면은 더 이해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모비데이즈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비데이즈. 네. 자, 모비데이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어느 타이밍에서 일단 길게 보여 주셔야 돼. 길게? 그렇죠. 차트를. 아, 자, 그렇죠.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어떤 구간에서 이제 조금 이제 뭐냐 그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강한 양봉이 아니라 점점점 흐르는 양봉의 모습이 나왔어요.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자, 이런 구간을 조금 더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런 구간 상승이 나오고 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선 따라잡지 마시고 눌림목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구간. 첫 번째, 여기 신호등.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호등 구간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검은 색깔 이동평균선. 두 번째, 그다음에 이 파란색 60일 이동평균선 세 번째. 자, 요 구간에 주가가 진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을 가지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1선과 이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가지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미 한번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리스크가 적으면서 그렇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PD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는 제가 수현 앵커한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최근에 계속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포착되는 구간이 어디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이쪽 구간이 1번. 네. 그리고 이쪽 구간이 2번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구간이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될까요? 저는 2번일 것 같은데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또 거래량이 실려가지고 2번이 아닐까요? 자, 이 구간에 네, 2번이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추세가 오랜 기간에 강한 상승이 안 나오다가 신호등 추세선도 보면 녹색, 빨간색, 녹색 이렇게 변하다가 확실하게 녹색으로 변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신호등, 붉은 기둥 검색기 여기에 나오는 거죠? 천하장관님.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자, 좀 앞으로 당길게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자, 신호등 추세선 위로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 실린 이 구간. 이날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퀴즈를 낼게요. 네. 여기 구간이 1번. 네. 그리고 여기 구간이 2번. 그리고 여기 구간이 3번입니다. 어떤 구간이 눌림목의 관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3번 아닐까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유는 3번? 이 노란 색깔 추세선과 가장 근접해 있고 눌림목 이후 눌림목이 나올 때 상승한 다음 하락으로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저는 3번을 꼽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점이니까 이건 아니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어떻게 보면은 이 3번보다 2번이 더 하락 구간이 더 하락했거든요. 그건 그래요. 여기는 근데 왜 타점이 안 되는 거죠? 아직 이 노란색 추세선과 좀 떨어져 있어요. 아직은 자, 확실하지 않아서. 이 눌림목 구간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맥점이 아니다. 네. 그 수현 앵커가 좀 주말 동안에 공부를 좀 했나봐요.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수현 앵커도 이렇게 해갖고 금방 정답을 맞히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이거 너무 쉬운데 나는 좀 어려운 기법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돈을 잘 벌어다 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죠. 그 천하장사님도 이제 그 증권사 다니실 때 이런 로직이라든지 이것도 개발도 많이 하고 매매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10년 전과 또 5년 전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되게 단순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전에는 화려했거든요. 차트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좀 과거랑 지금 생각해 보면 바뀐 것도 굉장히 많고 뭔가 과거에 이게 했던 사람들은 뭔가 화려한 거를 찾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뭐든지 단순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저한테 차트 ATTS 막 보여주실 때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뭔가 매매를 되게 잘하는 뭔가 고수처럼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차트도 심플해지고. 보시는 것도 관점도 명확해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단순해집니다. 그렇죠. 단순해지고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으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맛집도 정말 맛있는 메뉴 하나만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막 섞이면 맛이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법이라는 게 또 전문가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돌파할 때 사야 되는 돌파 매매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전문가는 바닥 매매를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전문가는 스윙 매매를 얘기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기법을 다 알고 있으면 이게 머릿속에 짬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점에서도 사고 스윙에서도 사고 바닥에서도 삽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를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눌림목 매매 수현 앵커가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주지선이 자꾸 수현 앵커님한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 종목 하고 싶어요. 질문 내주세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 제 차트를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차트가 이게 오늘 차트는 아닙니다. 자, 어떤 종목이죠? 이 종목이 이제 대한재당이라는 대한재당. 네. 이 종목을 봤을 때 자, 지금 구간은 이제 충분히 붉은 기둥 검색기에는 추출될 만한 종목이죠. 왜냐면은 강한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실렸고 이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로 돌렸기 때문에 이날은 네. 아니지만 이날 만일에 붉은 기둥 검색기를 갖고 계셨다면 충분히 이날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의 매매 타점은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루하루 옮겨 볼 테니까 네. 아, 요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가담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아, 이날 네. 사야 돼 이런 네. 구간을. 자, 그쵸. 그러니까 스톱 이날 스톱. 사야 돼. 네, 이날 사야 돼 스톱. 이런 거. 네. 네. 자, 우선은 다음 날 이렇게 음목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럼 요 날은 좀 어떻게 매수를 좀 가담해 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자, 네. 이 파란 색깔 검정선 20일, 60일선 추세선과 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럼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멈춤해 주세요. 멈춤. 멈춤이라고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요런 구간. 그러니까 이때 매수 이렇게만 외쳐 주면 됩니다. 여기도 네.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아직. 아, 그래요? 그럼 아, 올라갔네요. 이제. 아쉽네요. 예. 그다음 또 올라갔는데 자, 스톱 해 주세요. 네. 만약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 계속 올라가는데요? 네. 지났습니다. 예. 지났나요? 예. 지났어. 놓쳤어. 자, 지났어요. 놓쳤어요. 예. 이미 여기. 예. 이미 네. 이미 여기가 타점이 나왔습니다. 아, 왜냐면은 네. 자, 우리가 이 당시에만 봤을 때도 이 검은 색깔과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 색깔. 그다음에 요 신호 추세선이 세 가지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런 구간에 주가가 근접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앞전에서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는 가담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이격이 좁혀졌을 때 네. 매매 타점으로 잡으시면은 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수연 앵커가 스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네. 그 시청자분들도 야 저거를 저렇게 들어가는 거는 너무 뭔가 단타 매매처럼 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천하장사님이 돌렸으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사실 예전에 주식 매매를 한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라고 아세요? 복귀? 과거 차트를 돌려본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그럴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수현 앵커님이 딱 멈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천하장사님이야 뭐 차트 네. 하나 보는데 네. 한 2초, 3초씩 막 돌려보면서 네. 스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수현 앵커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네. 네. 제가 서툴러요 좀. 그렇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잖아요. 시스템 매매를 통한 정확한 매수 타점 잡기. 이렇게 2천여 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수현 앵커도 계속 종목을 보면서 매일매일 보면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 검색식으로 다 추출해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진짜 상승이 나오는 거는 붉은 기둥 검색기를 통해서 추리면 되고요. 지금 방금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에 눌렀다 올라갔죠. 그렇죠. 네, 21선에 3% 이내로 접근했을 때 종목이 튀어나오게 하는 21선 검색기 유레카. 그 61선 검색기까지 오늘 세 개를 다 올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자, 노란톡에 이 세 가지의 검색기를 올려놓고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종목이 내가 관심있게 넣어놓은 종목이 21선과 61선 검색기에 추출이 되는 순간 아, 지금 사는 거구나. 이겁니다.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이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종목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감으로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예. 설정해서 저희는 딱 기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도 편하고 매도하기도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한 기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시스템으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중에 21선과 이격이 3%를 좁혀졌다가 이게 다시 뭐 5%, 10%로 벌어지게 되면 없어집니다. 검색기에서 그쵸. 사라집니다. 예. 예. 자, 일단은 요거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이 검색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야, 주식 천하장사 눌림목 검색기 4종. 야, 노란톡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받는지는 수현 앵커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의 내 친구 지난주부터 시즌3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멘토님들께서 자세한 개념, 정리 이번 주 동안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선물이 바로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하락 추세 돌파한 종목들 포착할 수 있는 붉은 기둥 검색기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설정하실 수 있게 만들어진 제작 영상을 오늘 채팅방 안에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어플 켜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 상단에 내 친구 눌림목을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뜨고
하시고요.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7942 네 글자 숫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하락하는 종목 추세를 찾기 어렵다면 이런 붉은 기능 검색기로 직접 검색을 해서 오늘도 세 가지 종목 나왔다고 하는데요. 포착하는 방법 설정 영상 오늘도 받아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눌림목 검색기도 오늘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21선, 61선 매수 타점의 기준이 되는 유레카 검색기와 ET 검색기, 또 기준선 눌림목인 키다리 검색기, 구름대 위에 알려있는 종목들을 알려주는 드럽매치기 검색기까지 이 4종 검색기 세트까지도 추가로 업로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눌림목 검색기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자, 지금 붉은 기둥 검색기에 여러분이 설치를 하면 어떤 화면에 나오는지를 네. 천하장사님 그 차트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피디님? 네. 우선 제가 아까 이제 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중에 좀 변동이 있어서 지금 나오는 검색기를 제가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다섯 종목 정도 다섯 종목. 쫓아가게 됩니다. 가운데로 올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면은 자, 아, 뭐 지금... 삼천장대학, 뭐 LNF, 뭐 솔트룩스, 국전양품, 에코프로 HN. 예. 자, LNF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슈 종목이거든요. 네. 그 LNF 같은 경우도 붉은 기둥 검색기 추출됐기 때문에 눌리면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오늘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LNF라는 차트인데 말 그대로 지금은 이렇게 높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실렸을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뭐 내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의 타점은 여기 신호등 따라 올라오는 신호등 추세선, 21선 저희가 드리는 검색기에 이 LNF가 나왔을 때 그때가 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타점을 걷어도 이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수체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옮겨가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대 좀 돌파한 다음에 눌려주면 더 좋은 타점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좀 아까 제가 나왔던 종목 중에 조금 확실하게 나왔던 종목이 이제 국전약품이라는 종목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종목 한번 흐름 보면 길게 볼게요. 국전약품. 자,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차트가 우선은 자, 이렇게 오랫동안 그쵸? 지금 말도 안 되게 하락을 네. 합니다. 높지 않은 구간에서 최근에 없던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런 구간 강하게 양봉 흐름이 나오고 지금 거래량이 실렸죠. 자, 검색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돌파하는 순간 오늘 돌파했죠. 이렇게 그쵸? 국전약품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여기. 야, 오늘 5개 돌파했어요. 네. 나오면 딱 들어가서 국전약품을 차트를 보시는 거예요. 저희처럼 차트를 보시고 자, 이제 돌파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따라잡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원하는 타점까지 기다렸다가 누를 때까지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어차피 누를 거 나는 네. 괜찮아. 나는 미리 사놓고. 네. 미리 사놓고 눌리면 또 가면은 그때 뭐 좀 추가 매수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단가를 더 저렴하게 살수록 최대한,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기 네. 때문에 주식은 이 단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좀 위에서 잡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지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로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을 찾고 벌써 오늘만 5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관심 종목에다가 리스트에다 넣어놓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돌려보다가 내 관심 종목 리스트에 있는 이 돌파 종목이 눌렸을 때 21선과 61선 검색기에 야 이거 LNF 이거 왜 나왔지? 나왔네. 그거 딱 보니까 차트가 이제 눌린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손실 안 내고 수익을 챙기면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괜히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저희가 오늘 방송만 고점에서 들어가지 마세요를 너무나도 많이 말해서 이제 예. 시청자분들도 야, 알았어. 좀 그만 얘기해라. 맞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좀 하지 마. 네. 올라타지 마. 뭐 고점에 사지 마 해도 알았어 하시고 시청자분들 종목상 나오실 때 보면은 다 고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고점에 사는 이유는 고점인지 몰라서 고점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고점인지 모르니까. 거기가 이제 시세의 출발점이라고 착각을 하시니까 거의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기준은 심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검색기가 고점이 아니라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시세가 들어온 종목들을 추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그리고 여러분들 심리를 좀 다스리는데 네.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예시 종목 볼게요. 네. 시청자분들도 거의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유신을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네. 그러니까 눌림목 실제로 나온 종목 말고 실질적으로 저번 주에 이제 추세 전환된 종목 중에 유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아직 아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온다 했는데 그렇죠. 하락해서 거의 왔어요. 이제 유신 같은 종목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에 또 소개했던 종목을 한 종목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붉은 기둥이 나왔던 검 그렇죠. 나왔던 종목. 나왔던 검색기. 예. 지금 지난주에 붉은 기둥 자리에 오고 있는 종목. 그렇죠. 예. 자, 한번 보면은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한전산업. 한번 볼게요. 예. 자, 이 종목도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마지막 타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윗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잡지 마시고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해도 되나요? 네,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알겠습니다. 당연히 안 사실 것 같고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의 타점은 여기 신호등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60일선, 그다음에 20일선. 자, 요 검색계에 나왔을 때. 그렇죠. 검색계에 포착이 됐을 때, 이격이 좁혀졌을 때, 요런 구간에서 이제 검색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매수 타점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팔죠? 매도는? 자, 매도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장 높았던 올라갔던 높았던 구간의 몸통과 이 꼬리 사이.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저 자리가 그러니까, 설마 오겠어 하는데. 그렇죠. 옵니다. 왜냐면 네. 그냥 바닥권에서 시세가 출발하는 저렇게 대량 거래가 나오는 종목은 저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락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지금 거래량도 바짝 마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저런 자리에서 사면 불안하지 않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말고 저번 주에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또 포착된 종목 한 종목만 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오늘 천하장사님이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게 네. 제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네. 옆에서 들어오세요. 저 한번, 네. 한번 잡아주세요. 네. 수현 앵커도 이제 문제 네. 두 문제 풀고 나서 막 자신감 생겨서 네. 빨리 다음 문제 풀고 싶은데 천하장사님 혼자 막 계속 가니까 네. 좀 문제 하나만 내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은 사실은 수현 앵커님한테 문제를 내려고 네. 사실은 급하게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문제 좀 내주세요. 네. 자,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네. 자, 이거는 이 EMNET이라는 종목인데 자, EMNET이라는 종목은 저번, 이제 지난주죠. 저번 주에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자, 어느 구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됐냐면은, 자, 요런 구간에서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포착이 되고 나서도 지금 상당히 올라가는 흐름이죠. 다른 종목과 앞전에서 봤던 두 종목과 다르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가담해야 될까요? 수현 앵커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는 추세선도 가깝고 21선도 가까워져서 매수에 네. 가담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요? 아, 네. 일부러 하나 틀리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죠. 하나 틀린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가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타점은 이 신호등 추세선과 지금은 21선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 색깔,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선과 주가가 3% 이내에 접근했을 때, 좀 더 가깝게 접근했을 때, 이때가 아, 사실 타이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내일까지 한번 지켜본다면은 네. 조금 더 정확한 매수 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니고 내일 정도 한번 흐름을 보고 그때 타이밍으로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겁니다. 그 저희가 너무 배고픈데 밥을 이렇게 밥솥에 탔어요. 그러면 밥이 다 되면 전기밥솥에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배고파서 소리도 나기 전에 한 5분 남았는데 그냥 뚜껑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밥이 지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밥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설익어요. 설익죠.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이 왔을 때 사도 그래도 하루 이틀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아, 이쯤이면 괜찮지 하고 들어가지 말고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매매라는 게 이 종목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하고 네. 다음 종목도 하고 내년에도 할 거고 그러면 내가 내 기준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애매하게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결국에는 수익을 챙기실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피디님, 저희 눌림목은 내 친구 노란톡 자막 하나만 띄워주세요. 천하장사님이랑 저랑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TV 방송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검색기를 설치해서 해보시는데 잘 안 되시는 거를 또 다음 주 방송까지 기다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노란톡방, 내 친구 눌림목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7월 말까지 한 2주 동안 네. 천하장사님이 직접 눌림목 포착 종목 관심주를 드리면서 타점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장중에 좀 눈으로 보셔야 아, 이런 자리는 들어가 되고 이런 자리는 안 되고 또 이런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천하장사님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제가 지금도 그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고 리스트에 있어요. 리스트에 좀 담아두세요. 네. 이런 종목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방송이 저번 주가 첫 방송이었기 때문에 뭔가 붉은 기둥 검색기에 종목이 추출이 되고 조정이 나오는 흐름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
저번 주에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을 토대로 예시 종목으로 봤듯이 실질적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구간, 그러니까 눌림목 타점에 있는 구간들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한번 관심 있는 종목들도 한번 같이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아마 2주 동안 그런 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얘기를 좀 길게 해주셨지만 네. 눌림목에 대한 실전 그리고 네. 눌림목에 추출된 종목 그 천하장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아 이 종목 타점이 괜찮은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일단 2주 동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2주 동안 실전을 경험해 보면 좀 알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 수연앵커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2회 방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두 분의 멘토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며 실시간으로 실전 교육을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7월 말까지 2주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 눌림목 종목을 제시해 드리면서 이런 실전 강의를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고요. 내 친구 눌림목 누르시며 채팅방이 뜹니다.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7942 네 글자 누르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방송 내용이 나름 조금 어렵다, 2%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7월 말까지 2주가량 진행되는 이 실전 교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포착된 종목과 함께 제시받으면서 강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님 강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붉은 기둥 검색기는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도 드릴 거고 네. 피디님께서 영상 올려주셨어요. 그 이거를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어떤 분은 차트 눌리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린다라는 게 뭐죠? 물론 이렇게 뭐 초보자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눌리는 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밑으로 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눌려있는 맥점자리를 눌림목이라고 하고 그 피디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영상이. 이렇게 지금 올려주셨죠. 붉은 기둥 검색기.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분량으로 저와 천하장사 전문가님이 직접 녹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버튼 누르시고 이거 누르시고 이거 하면 설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셔서 평생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무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천하장사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뭐 제가 그래도 진행자니까 진행자의 권한으로 네. 돌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슬슬 자리에 붉은 기둥 검색기 나온 종목들이 자리에 오고 있다 했는데 네. 천하장사님이 딱 봤을 때 네. 당장 내일이라도 좀 들어가면 좋을 눌림목 관심주 한 종목 네. 지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네. 찾아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자, 종목을 한번 그러면 아까 저희가 EM내까지 봤는데 좀 평소에 장중에 하던 스타일로 네. 빠르게 보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차트 보면서 갈게요. 자, 지금 그러니까 EM넷도 마찬가지로 좀 내일 정도 구간에 한 요 정도까지 만일에 이 정도 21선 근처까지 온다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EM넷.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도 신원 보시면은 신원종합개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전에 이렇게 강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고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세도 닿는데요. 그렇죠. 자, 요런 구간에서는 한 번쯤 매도 사점으로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괜찮지 않나요? 지금 자리 괜찮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사실 그 이제 재개발 같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그래도 이슈가 크기 때문에 한번 요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뭐 단기 이슈는 아니다. 그렇죠. 약간 좀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다. 그래서 EM넷이랑 신원종합개발 이 두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네.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저 두 종목이 어쨌든 지금 타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바로 내일 방송입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 결과가 바로 도출되기 때문에 네. 제가 어쨌든 뭐 아직 눌림목을 좀 더 다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다음 주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눌림목이 잘 맞는지 괜찮은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 거고요. 네.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동영상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두 분의 멘토님들과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붉은 기둥 검색기 오늘의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 차트에 어떤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넣을 수 있을지 포착해주는 검색기니까요. 들어오셔서 붉은 기둥 검색기 설정 영상 10분에서 15분 분량의 영상 꼭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